음악 가우디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렬입니다. 이 전에부터 참 와보고 싶었던 곳이죠. 그 우리나라 오디오 스피커, 하이파이 스피커의 산실. 가장 오랫동안 해오시고 또 점점 이제 브랜드가 올라가고 있는 엘라소니카의 그 본거지를 와봤습니다. 이제 제작소이자 시청실이 있는, 그리고 새 제품들이 계속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끊임없이 스피커부터 앰프, 스트리머까지 전부 그곳입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 여기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제작소를 이렇게 한 번씩 가볼 때도 있고, 다른 국내 다른 제작사도 가보기도 하지만, 이 뭐라 그럴까, 물건이 가득 차 있는 거로 하면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누가 이제 보면은 정리가 안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피카소의 방을 한번 예전에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지럽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손대면 안 되는 게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에 있고, 오랜 거의 30년이 넘는 이 여러 이 히스토리들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 보면 제가 뭐 스피커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요거가 만드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그럴 게 아닌데, 그 스피커 제작이나 이제 뭐 앰프랑 디지털 관련 저 스트리머 이런 것도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별의별 부품과 내부에 있는 이런 설계들, 또 스피커 유닛 하나 만드는데도 유닛도 직접 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정이나 이 부품이 많겠어요. 이 부품 보세요. 이거. 하여튼 여기는 그래서 제작 관련된, 이게 좀 길을 제가 잘못 들어가면은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는데, 또 기밀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다 엘라소니카의 모든 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옆에 가면 이제 시청실 겸 시연실, 거기 이제 제품들이 이제 주로 그쪽에 있는, 그쪽에 가서 이 김주영 대표님하고 엘라소니카 그 신제품도 출시가 돼서 지금 튜닝 중이라고 하니까 그 제품도 한번 살펴보면서 엘라소니카 이제 얘기를 좀 같이 좀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시죠. 자, 이래서 이제 엘라소니카의 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는 건 처음이죠,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무천대가 사서 감사합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사장님 처음에 스피커 제작할 때부터 보면 굉장히 오래돼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오디오 파일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사장님 공간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아까도 말했겠지만 저기 했었지만 이게 뭐 깔끔하게 인테리어하고 이런 집 아니에요. 여기는 그 스피커 소리를 만드시는 분이라서 오히려 이게 더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는, 지금 저희 왔을 때도 막뭐 만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이 상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엘라소니카의 현재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청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꾸민 거는 사실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그 수입상들이나 아니면 강남의 샵들 가시면 예. 정말 음향시설 잘 그치, 해놨고요. 그치. 뭐 기계도 좋은데, 근데 예. 문제는 집에서 들으면 딱그 소리가 나는 보장이 좀 없는 게 시청실 환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덜 현실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까지 카펫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 네. 한국보다는 자연시간이 좀 짧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된 제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 가정 환경이랑 가장 비슷하고요. 아, 그렇게 만드셨겠구나.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보다 집에 가셨을 때가 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일부러 만든 것도 좀 있습니다. 룸 자체가 약간 모니터적인 그렇죠. 레퍼런스적인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품도 막 개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제품들, 이 특히 저 콘센트릭 15인가 이거 네. 15인치짜리 이제 큰 동축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주요 제품들 요새 뭐 아니면 신제품 외에도 난 이런 제품들이 요새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런 제품들이 괜찮았다,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이런 제품도 만들려고 한다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제품들이 좀 어떤지. 저희가 요즘 좀 대형 스피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큰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가정 환경에선 솔직히 크게 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보면은 정말 TV 정도 소리를 작게 듣고 계신데, 제가 내린 결론은 스피커가 커야 작은 음에서 저음도 나고 고음도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은 스피커는 음량을 좀 올려야 제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뭐 스피커들이 크지만 이거 아파트에서 이렇게 못 듣죠. 얼마 전에 저희끼리 뭐 갑자기 얘기 중이지만 저희끼리 대담을 하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북셀프하고 이제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를 얘기하다가 큰 스피커를 써야 작게도 크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온 적이 있는데 딱 그 말씀하시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네. 공학적으로 봐도요 작은 네. 스피커들은 공기가 너무 가벼운데 스피커는 움직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자동차를 치면은 기어 1단으로 최고속도 내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네. 진동판이 클수록 능률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잘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 신제품들이 흰색으로 하셨는데 제가 전에 본 뭐 엘라소니카의 제품들이 이제 뭐 딱 무슨 컬러가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닌데 가장 세련된 것 같아요. 이뻐요. 흰색을 뭐 고르신 이유가 이쁘게? 아 이거는 제 선택도 선택이지만 와이프들의 네. 선택이라서요. 요즘 대개 가보면은 네. 아파트가 인테리어가 대부분 화이트 계통이기 때문에 화이트 좋아 여자들이 또 흰색 네.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은 그 어두운 색깔 질색 하시죠. 그 뭐 이렇게 뭐 다른 브랜드 얘긴데 막 빨갛고 파랗고 이런 컬러 옵션이 많은 스피커를 이번에 내가 빨간 걸 사봐야지 하고 한 두 달 있다 보면 결국은 흰색이 들어오는 이유가 네. 부인의 선택 이런 경우가 많다고. 예예. 예. 뭐 저희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엔 흰색이 제일 무난하고요. 아니면 요즘 네. 더워서 그런지 마린 블루, 펄들어 그런 것 파란 색깔 정도까지는 되는데 예. 우리나라 가정에서 아직은 뭐. 아 블루 어렵죠. 예. 거기까지는 레드라든지 옐로우. 아 그건 진짜 어렵고. 예. 특히 블랙은 요즘은 완전히. 블랙은 그래도 가끔 네. 피아노로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예. 예. 그 피아노 마감까지 해주면 블랙은 그래도 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막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블랙이 제일 고급스고 권위가 있는데. 아 그러면. 예. 예. 근데 요즘 추세가 좀 지금도 계절적으로 더워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좀 밝은 색을 선호하시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일로 이사 와서 시작하신 지가 얼마 됐죠? 제가 좀 1년이 넘었습니다. 여기로 온 지 1년 정도?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아는 주요 제품들 여기서 다 나왔네요. 뭐 엘라스픽, 또 제나, 루나, 몇 주년 이런 거랑 엘라스트림. 엘라스트림도 그렇고. 예,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개발 풀이 미리 있어가지고 예. 몇 년 전부터 요걸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 상황 봐가지고 네. 물건을 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시면 아, 뭐 이렇게 제품이 빨리 나오냐 저 엉망으로 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3년치 정도는 보통 가지고 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눈 떠가지고 오늘 갑자기 이거 만들어야지 이런 것도 가끔 있어야 되지만 대충 한 1년 계획 뭐 3년이면 진짜 말할 것도 없고 그 계획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더 올라갔다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전 제품이 고르게 다 이제 전달이 되고 소비자들한테 뭐 저는 이제 뭐 제작자가 아니라 그냥 소비재를 이렇게 팔아본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 회사는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게 나올까 하는 이 기승전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플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더 중요한 게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인데요. 네. 제품이 많아질수록 또 아이덴티티를 갖는 게 중요한데 네. 이게 당연히 저희 제품끼리도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지만 전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제품과 좀 차별화되는 요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입니다. 네. 저희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외산 제품도 좋다는 거 따라하기도 좀 벅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단순히 내가 해외 좋다는 제품 이렇게 따라하기보다도 내가 정말 좋은 사운드를 창조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발전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축 스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야 이게 웬 엘라소니카 뭐 기술력 뭐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런 제품이 나왔냐고 하시는데 제가 느낀 점은 오디오라는 게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회곡이고 원음축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실제적으로 댁에서 들으신 음악들을 보니까 주로 올드팝이나 가요가 많으시고 특히 오디오 하는 분들이 보통 40대, 50대가 많으시다 보니까 네. 옛날 음악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뭐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결국 뭐 집에서 들으시는 건 그런 게 많은데 남이 오면 클래식, 내가 집에서 들을 때는 옛날 가요. 아, 근데 문제는 그거를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 앰프로 하면 꼭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녹음화 당시에 일단 스피커로 듣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이 동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점이 네. 저희는 물론 옛날 올드 스타일은 아니고 드라이버 같은 것도 저희가 설계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예, 예. 이거를 들으시면은 좀 애매한데요. 네. 요즘 최신 녹음도 약간 옛날 것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옛날 거 들으셔도 약간 요즘 녹음 같이 들리는 좀 약간 좀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이 자기만의 좀 색깔이 좀 강하게 있더라고요. 어느 스피커가 하여튼 그런 스피커들이 저도 아는 제가 아는 몇 개 브랜드 중에 그런 스피커들이 있어요. 예, 예. 그게 보통 그래서 저는 이제 레퍼런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 보통 이렇게 큰 통으로 생긴 거기에 특히나 인클로즈도 하나가 큰 유닛이 달려있는 이런 걸 보면 대략 머릿속에 이제 선입관이 막 저쪽으로 달리잖아요. 올드하고 통울림도 많고 그냥 옛날 음악을 잘 들려줄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스피커들이 지금은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뭐 성향이 다 틀리니까 똑같이 생긴 모양을 갖췄어도 근데 그 중에서도 딱 표준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들은 대단히 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김에 그 엘라소니카 스피커 뭐 앰프나 이제 스트리머도 있지만 이런 전기 제품들도 있지만 스피커가 원래 사장님의 이제 시작이었고 사장님이 제일 오래 참여하고 있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노하우가 쌓여 있는 쪽이 스피커라고 봤을 때 이런 오해들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 이제 이런 선입관을 좀 한번 좀 지금 한번 엘라소니카를 찾아온 김에 여쭤보자면 엘라소니카를 사는 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좀 비싼 거 살 돈은 없고 좀 싼 맛에 산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소리 자체가 이게 좀 내가 좀 싸게 사고 싶어서 소리가 괜찮아 샀는데 집에서 들어보면 대부분은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장님이 지향하는 게 그런 쪽이 아니신가 해서 저는 예, 여기 조금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솔직히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초보자들 네. 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엘라소니카를 사용하는 분들은 찾아서 쓰는 분들은 오히려 그 오디오 할 만큼 하시다가 네. 제품 간소하겠다고 사셨는데 아니 그 그동안 나 비싼 거 들었던 건 뭐지 하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 걸 네, 보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초보자용이라기보다도 약간 오디오 하실 만큼 하신 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오디오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는 뭘 그냥 갖다 놓자마자 적당히 소리가 나는데 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냥 그만큼 소리 나는 제품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뭘 하면 하는 만큼 변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아주 하이엔드급으로 들을 수 있는 제품인데 네. 저희는 후자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밑에 스파이크라도 좀 받쳐주셔야 되고 네. 토인 주는 거 이런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네. 많이 해보신 분들이 운영할 수 있고 또 들어서 좋다고 하실 수 있는 제품인 게 요즘 시중 보시면은 스피커들은 V자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음하고 저음을 예, 뭐 업계에서는 뭐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그 V자 하면 스마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사실 업계의 통념이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주로 들으시는 게 사실 여성 목걸이 많잖아요. 목걸이 많이 듣죠. 네.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레퍼런스도 대부분 절반 이상이 여성 목걸이인데 사실 여성 보컬도 실제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꾀꼬리 같은 소리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강조돼서 들리면은 좀 더 여성 보컬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요즘 그런 게 추세인데 저희는 꼭 그런 쪽은 또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그러면 이 듀얼 15 이 소리를 엘라 스피커 콘센트릭 예. 예. 콘센트릭 15죠? 예. 엘라 플레이어로 한번 시청을 해보고 예, 예. 나머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 좀 그 소리가 궁금하니까 음악 잠깐 들어보고 얘기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녹음으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좀 아까 이제 꾀꼬리 얘기를 하셨는데 재미삼아 하는 얘기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꾀꼬리하고 여자 사람의 소프라노라고 할게요. 가창력이 좋은 가수, 여자 가수하고 꾀꼬리를 비교하면 꾀꼬리는 머리가 작아요. 그래서 울림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높낮이를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소리가 자체가 아주 청량하게 이렇게 아주 청명하게 쫙 작은 머리에서 나가면 되는데 이 머리가 크고 굉장히 어려운 곡을 불러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여하튼 그것도 스피커가 크게 커지면 구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잠깐 비유를 들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엘라소니카 스피커를 저도 예전 전 이제 엘라소니카 이 타이틀 달기 전부터 들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 김종 사장님의 엘라소니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음악을 이 공학도 하고 이 음악 감상의 애호가 음악 애호가라고 이렇게 양쪽을 끝단으로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다 갖춘 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하는 제일 좋은 스피커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사장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래 소리를 이렇게 듣고 그게 표준이 아니면 또 본인의 개성이 좀 너무 강하면 이게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특정 취향을 가진 사람한테만 어필할 수 있는데 사장님께서 제가 보기엔 보편적인 귀를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만들려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경험과 기술인 거죠. 다만 이제 이 제조를 할 수 있는 이 인프라와 이 힘, 자본력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시는 일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디자인 같은 거 이제 그걸 혼자 다 하시려니까 이제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엘라소니카 늘 이제 엘라소니카 제품을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사장님은 제품 제작에만 주력하시고 디자인 마케팅은 이제 좀 이제 회사가 이제 좀 성장하면서 전담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들은 지금 들은 콘센트릭 15 소리도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저 그런 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떤 거예요? 저 스피커 브랜드 중에. 저는 사실 그 스튜디오 모니터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 오디오를 하다 보면 이게 좀 단계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소리만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부드럽고 그런 소리 듣기 좋아하시다가 좋은 소리 일단. 좀 더 귀가 트이시면 이제 또 약간 특색 있는 소리, 특히 고역이 좀 열린 소리라든지 그쵸, 뭐 저역이 강한 거 이렇게 좋아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이 조금 애매한데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 청력이 나빠지는데 청력이 나빠지면 아시다시피 고역이 안 들리는데 고역이 안 들리면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고역이 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두 가지로 갈리시는데 아예 그냥 더 세게 해서 보강해서 듣겠다는 방법이 하나 그런 있고 그런 분이 되게 많으시죠. 예. 그냥 혼스피커 같은 거 강력하게 해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예, 예. 아예 진짜 빈티지 스피커 같이 아예 고역 없는 거 아예 그냥 편하게. 편하게 들으시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예. 저는 그 스튜디오 모니터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그쪽의 균형을 좀 잘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웨스트레이크 같은 것들 아, 예. 예,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만 네. 이건 어떻게 잘 들어오면은 아 물론 누가 들어도 좋은 소리인데 예.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해야 돼요? 돼지의 약간 뿌릴 내리음이라고 해야 되나?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명료하면서 날소리는 다 나는데 네. 그렇다고 뭐 자극적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는 특히 중고역 같은 데서 귀에 좀 쾌감을 주는 중저역 탄력 있고 이런 네. 제품이 좀 좋더라고요. 꼭 뭐, 예. 그에 비하면 요즘 나오는 스피커들은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약간 너무 범생이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새 모니터들 예예 예, 예. 저는 그렇죠. 요즘 스피커 개발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 나 이거 결점을 다 없애야겠다. 그래도 뭐 고역이 너무 밝으면 귀따갑다는 소리 나올 것이고 뭐 네. 저음만 넣으면 많다고 그럴 것이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할 것이니까 다 마이너스로 빼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약간 나 이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네. 음악이라는 게 어차피 단순히 뭐 아름다운 음악도 있지만 락 같은 거 뭐 지미 핸드릭스 같은 것도 남포컨 음악도 어떻게 그쵸? 기타의 깡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네. 것도 제대로 낼 수 있는 음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에 들렀던 그 소리대로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음악을 듣는 거를 왜 듣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에너지 보충이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려면 사람에게 쾌감을 주는 소리 네. 예, 도파민 분비도 해주고 아드레날린도 분비해줄 수 있는 소리 이런 게 어떤 건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갈수록 그 스피커의 종류, 사이즈도 되게 다양해지고 이러지만 그 엘라소니카의 사운드라는 게 어느 정도 저는 좀 이제 좀 정립이 됐다는 생각을 좀 해요. 한 세 보니까 한 10여 종을 들어본 것 같아요, 사장님의 제작한 스피커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자리가 안 잡히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런 스피커들 섞여 있을 때는 소리가 여러 가지였는데 지금은 엘라소니카 사운드라는 게 제 머릿속에 좀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가 좀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지향해서 가고 있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아, 그렇죠. 네. 자, 이제 뭐 콘셉트 15 같은 제품도 이제 제작을 하셨고 그 뭐 이렇게 제가 항상 신제품이 나온 분들한테 다음은 뭘 만드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 답변을 뭐 3년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다음 단계는 그럼 뭘 저희가 기대하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이게 엘라 플레이어 프로거든요. 아, 예. 예, 이건 순수한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네, 네. 윈도우 기반이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사실 보면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충 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브랜드 몇 가지인데 예. 제가 굳이 이걸 만든 이유는 한 가지인데 아직도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 시대인데도 LP 듣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소리에 만족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최소한 LP하고 비교하기 힘들더라도 CDP하고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트워크 플레이어 보통 재생을 하시면은 뭐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소리가 좀 더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가볍고 좀 진한 맛이 없고 해상도에 비해서 CDP보다 소리가 못하다고 하들 하시죠. 그렇죠. 디지털의 네. 장점인 그 해상도 같은 건 좀 나오는데 깨끗하고 그렇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음악 듣는 감흥이 좀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룬이나 오디르바나 전용으로 만든 거고요. 네. 항상 그렇게 제작하시죠, 사장님이. 예. 그 뭐 남들 보시면 아이 그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룬이나 오디르바나보다 좋은 프로그램 당장 만들기가 힘들어서요. 아시다시피 그 정도 음질 나는 프로그램도 없고 네. 이걸 해가지고 제가 제일 큰 장점은 이게 배터리 구동입니다. 이것도.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완전히 배터리인데 제가 배터리 있는 거 다 구해봐가지고 예. 이건 작정을 하고 만든 겁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그거 몰랐어요. 이거는 맑고 그러니까, 산뜻하고 잔향 잘 나는 제품 많으니까 이거는 네. 최대한 아날로그에 가깝게 네. 좀 진하고 두툼하고 게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했을 때 들었을 때 레이어가 좀 잘 나오는 제품. 네.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문제가 사실은 음색도 음색인데 제가 웬만큼 들어보면은 오케스트라 들었을 때 거리감이 좀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입죠. 공간의 느낌. 예, 그런 미세한 잔향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네. 거기에 최대한 주력을 그 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원을 썼다. 그리고 네. 얘는 순수 트랜스포트인가요? 아니면 DAC가 들어가 있나요? 얘도? DAC는 없습니다. 사장님께 DAC가 없이 바로 PWM 증폭을 하는 그 변환을 하는 그런 방식 아니었었나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굳이 그렇죠? DAC 저희가 또 만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출력을 하는 그런 제품인 거죠? 아니요. 얘는 그 USB 출력만 있습니다. 아, USB 출력만 있고 예. 그러면 이 신호를 받아서 DAC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제품 뭐 이렇게 임페리온도 같은 쓰실 거면 USB를 꽂으시면 되고요. 그냥 USB 입력에 그냥 꽂으면 되는 거고. 요즘 뭐 어차피 뭐 인트앰프에도 USB 네. 입력이 대충 있으니까 네네. 그거 없으면 DAC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하여튼 저 디지털 출력을 하는 그런 제품이다. 예. 거고. 다른 타사 제품하고도 쓸 수 있나요? 다른 타사 앰프하고? 그렇죠. 뭐 USB 입력이 그건 무조건 다 되고요. USB 입력 있는 그러니까 DAC USB 입력이 있는 그런 앰프 사용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별도 DAC 하나 붙여서 쓰시면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엘라스트림 이 전에 버전 이름이 뭐죠? 그거 작년 겨울인가? 엘라 플레이어. 그래 엘라 플레이어였구나. 예, 이거 엘라 그게 아마 프로고요, 이거. 사장님이 이거 아마 이거에 관련된 첫 제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 예. 많이 팔렸죠, 그거. 예, 국내선 생각하면 많이 팔렸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문의가 굉장히 영상 나가고서 문의가 많이 왔고 하여튼 사장님 제품에 문의가 많이 오면 저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뭘까요? 이제 뭐 이제 당장 내일 모레 볼 제품이 아니라고 해도 일단 여기 3D 스피커 있고요. 아, 그 스피커 또. 예, 이거는 이미 다 제작을 해놓으셨네요. 예, 프리 다 있어요. 또 흰색 버전으로. 지금 여기 3인치 미드헌이고요. 네네. 이게 저희가 깎은 헌이고 이거 밑에 온다 이 우퍼가. 네. 전에 저희 뭐였죠? 저 뒤에 있는 제 확장 버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유닛은 완전히 다르지만 네. 사장님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유닛을 직접 뭐 외주를 주시더라도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을 하시죠 대부분.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장님 본인이 원래 내려둔 소리를 내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그런데 네. 심지어 너무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네. 그 뭐 유명한 콘덴서다. 네. 그러면 이름값이 아니라 그 재질이 다른데 저희가 이번에 콘덴서 동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아. 그 뭐 아시다시피 뭐 네. 최고가 뭐 1마이크로에 뭐 50만원, 60만원 하는 것들인데 저희도 그다 국산화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쪽 이 인맥도 있으시고 소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돼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뜯어보면은 예.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아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은 훨씬 더 쉽다고 볼 수 있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전기가 알미늄보다는 당연히 동이 잘 흐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품을 만든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이랬을 때 거기에 다 필요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소리는 이 정도면 된다 해서 그 직접 그런 소재를 구해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여하튼 엘라소니카는 일단은 주력은 앞으로도 스피커로 쭉 가실 거죠? 뭐 가전 매출로 보면은 한 70% 네. 정도가 전자 쪽이에요. 아 70%가 더 더 많구나. 네, 저희가 네 사실은 안 알려서 그렇지 앰프가 네. 만족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여튼 앰프 그렇게 되면 앰프 개발을 더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제가 앰프도 고급화를 원하셔가지고 이게 예. 두 덩어짜리 인페르노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인페르노 예. 예 그 모노블록을 개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전원부하고 아 전원부 분리된 거 예, 분리된 예. 걸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좀 뭐 자동차도 전기차 시대인데 오디오도 배터리 쓰시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물론이죠. 저희가 그걸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니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알려야죠. 예. 배터리 전원 쓰시면 정말 오디오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다음 앰프 인페르노 같은 엘라소니카 다음 앰프는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하는 예, 예, 별도로 예. 배터리인데 예. 그쪽 아 전원부가 이미 분리돼 있는 예, 그런 예. 다음 제품 이제 분리된 전원부를 배터리 전원부를 가진 조금 더 하이엔드적인 제품 네네 그런 제품으로 예. 가실 거란 얘기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뭐 처음 와가지고 많은 거를 뭐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여쭤볼 수는 없지만 대략 엘라소니카는 사실 이런 곳에서 물건을 만들고 저기 스피커와 스피커 스트림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사장님이 이제 어떤 스타일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종종 저희 쪽 샘TV 와서 촬영하고 제품 소개할 일도 있지만 뭐 하시나 이렇게 와서 좀 불쑥 찾아와서 좀 한번 사장님하고 이렇게 좀 약간 뭐 마시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소니카 제품 많이 좀 들어봐 주시고 사용해 보시고 직접 많은 분들이 직접 갖다 놓고 들어오시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고 계시니까 엘라소니카가 점점 번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왔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샘튜브나 기타 유튜브를 통해서 네. 오디오 파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그 보통 생각하실 때 뭐 일단 뭐 국산 회사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뭐 대기업 뭐 소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종이 하나도 없죠. 국산 뭐 소기업 공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데 예, 여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제가 이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또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이렇게 풀 디지털 램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 전에 미리 만들었는데요. 거의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순히 저희 힘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상용화 시켜서 예, 이제 만들어내서 그 개발 업체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있다고 해서 그 오디오로 제대로 나오냐 이것도 약간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디오는 일반 가전제품하고 달라서 네. 잘 아시다시피 그 귀로 다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쉽지 저희, 않죠.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중요시 여깁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저희 창사할 때부터 디지털 계측기로 측정을 했고요. 가장 기술적인 것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대기업 못지않다고 보는데 일단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유 뭐 공방이다 하면 여기서 그냥 뭐 생각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못질하고 망치질하고 뭐 이렇게 기술 개발은 안 하고 뭐 그냥 뭐 말로 때우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꼭 국산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카테고리를 한정 짓지 마시고 그럼 회사마다 다 다르고 국내 제품도 얼마 또 개성들이 강하고 또 좋은 제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네. 한번 감사하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굉장히
고급 브랜드다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은 이게 사장님 정도 규모로 제작을 하고 그 수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오디오 파일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를 만들면서 이 포장을 잘하는 회사였어요. 그게 이제 엘라소니카와의 차이라고 보면 차이일 수 있는데 저희는 그 회사 규모가 얼마인지 모른 채로 야 이게 대단히 큰 회사인가 보다. 잡지에 보이고 영상에도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런 외국 브랜드들의 힘은 그런 건데 엘라소니카도 사실 그런 걸 입히면 어느 순간 굉장히 큰 회사가 큰 회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엘라소니카 제품이 이렇게 제품의 사운드와 어떤 실력으로 좀 점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은 힘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선생님하고 좀 사무실에 와서 이제 새 제품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더운 여름도 이 잘 견디시고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